돈도 똑같아요. 중력이, 즉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돈을 끌어들이고 그 돈의 무게감이 크면 클수록 다른 돈을 끌어들이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 돈을 벌 때 보면, 근데 이게 내가 일반적으로 하는 강의하고 좀 틀리네 분위기가. 보통은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여기 영화관이라서 그런가 너무 조용한가. 보통 돈을 보면 돈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가 지금 10억을 벌고 싶다. 10억을 목표를 세웠어요. 그럼 매 1억을 지금 모아간다고 가정을 해요. 열심히 일하고 혹은 사업을 해서 1억을 모았어요. 그럼 그 다음 또 1억을 모으고 1억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계속 10억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의 개념은 첫 번째 1억을 모을 때 이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들어간 노력의 총합이 예를 들면 10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 또 100이 들고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 또 100이 들고 해서 전체 1000이 들어가야지 10억을 모은다고 이해를 해요. 통상적으로.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돈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처음에 1억을 모을 때 100의 노력이 들어갔지만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90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80이 들어가요.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 나머지 아홉 번째, 열 번째에서는 10의 노력도 안 들어도 돈이 느는 거예요. 이게 돈이 갖고 있는 중력의 힘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숫자로 계산하면 제 느낌은 어떠냐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1, 2, 4, 8 순식간에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은 돈과 중력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돈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청년들 중에 보면 막 100억, 1000억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럼 그게 굉장히 큰 돈 같지만 실제로 1억, 2억 하는 순서로 따지면 한 7번, 8번 대곱하기 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실제로 그렇게 커져요. 제가 매장 하나를 가지고 매장 300개 열 때까지는 몇 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 300개는 언제 했는지도 몰라. 원래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 자체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돈은 중력과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죠. 두 번째, 돈은 인격체예요. 인격체라는 말은 이제 person, 인격이라는